그다음에 some experts explained that friendship formation could be traced to infancy, where children acquired the values, beliefs, and attitudes that would bind or separate them later in life. 몇몇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대시라는 것을 우정 형성은 그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아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치들, 리듬들, 그리고 태도들. 아닌데, 아이들이 요구했던 가치들, 리듬들, 태도, 그리고 태도들. 그것들은 그들의 삶에서 나중에 그들을 결합하거나 분리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요구했다. 그것만 들으면 되지. 해석이 잘될것 같아, 틀린 것 뭐, 틀렸어요. 에칼도 부분에서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acquire 뜻을 잘못 해석했지. acquire 뜻이 뭔데? 요청하나? 그러면 request는 뭐야? 실직이냐? 그러죠. 에칼을 획득하다. 획득하다, 얻다, 개인들. 개인의 뜻이 개인. 그 다음에 could be traced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동영상에서 수동태 friendship formation이 traced를 해 traced를 당해 당해요. 우정 형성이 추적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정 형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가 복기해 볼수 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부사고요. 왜 하필은 which 아니고 where야 그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요구했던 시기니까. 뭐 계속적 폭이 나에는 어쨌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선행사 찾으면 선행사는 뭐고? Infancy. infancy고 infancy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Infancy가 맨 끝에 in the infancy. infancy.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야 되지. 왜 여기서 뭐 where처럼 쓰였지 말고. 어떤 시기나 어떤 시기를 장소처럼 썼습니다. 하여튼 뭘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위치를 못 쓰고요. 그다음에 대에 대한 얘기. 됐음 주격 관계 대명사 되시고 여기서 시작해 네 성인사는 더 밸류즈 빌리스 and 그럼 bind them later가 뭔데요? bind them later in life 그러니까 bind them 일단 댐에 대한 얘기 뱀은 칠드런. 그럼 bind them later in life가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나 믿음이나 태도들을 얻었던 애들끼리 뭉치고 아니면은 뭉친다는 얘기가 뭔데? 친구가 친구가 된다는 된다. 네. 그러니까 bind them together를 bind them later in life로 친구가 된다고 separate them later in life로 친구가 되지 않는 거를 bind하고 separate 반대말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은 어떤 전문가들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우정의 형성이 어느 시점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데, 유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아기 때 아이들이 뭐 한다?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또 태도를 뭐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유아기 또 요구하는데, 없기 아예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또이 가치관, 믿음, 그리고 태도는 뭐, 그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 바인드하고 다른 가치관이면 separate 세퍼레이트 한다는 거. 그들을 나중에 살아가면서 내일의 삶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주거나 친구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줄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는 아이들이 얻게 될 유아기까지 가니까 유아기 때 누구와 친구가 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어떤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글쓴 사람은 여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해. 다른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정 형성 형성은 어떤 가치관 같은 막뭐 일단 친구가 되려면 같은 가치관 같은 신념 같은 태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것 같은데 그 가치관이 언제 형성된다? 유아기 때 형성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단 말이야. 뭐 그러나
이 아까 전에 wonder 했던 사람들, how friendship formed 궁금했던 이 사람들이 pursued a different theory. What? 주장해 왔다. 다른 이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난 우리 생각이 다를세라고 했단 말이야. 네. 이 사람의 주장이 뭔지 좀 안 보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the researchers believe, the researchers by any definition, the researchers believe that physical space was the key to friendship formation. 어, 연구자들은 믿었다. 대신하는 것을 육체적, 실질적인 공간이 열쇠라는 것을 믿었다. 그 우정 형성하는 것에. 네, 또 육체적 공간이었는데 물리적 공간, 실질적 공간, 그러니까 네. 공간이 프렌시 포밍과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어야지만 너랑 쟤랑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왜? 피지컬 스페이스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치 강아. 여기 형이랑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형이 2 벌써 추니까 뒤에 영상을 키도 오면 안 되는 거. 네. 키의 뜻은 열쇠. 여기 열쇠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핵심.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실질적으로 가까워야지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얘들 얘기한 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워야지 물리적 거리가 포맷팁 뭐야 프렌치 포메이션의 핵심 요소라고 얘기한 걸 좀 더 추가 설명하는 거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 in other words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정말 in other words friendship are likely to develop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출표랑 그 세미콜론만 계속 뺀다. 네. Friendship are likely to develop on the basis of loose and passive contact made going to and from home or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우정들은 우정은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 그 짧은 시간과 수동적인 만남에 의해서 수동적인 만남이 그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 있는 집이나 또는 집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발달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도 되는 얘기. 지시용어가? 지시용어가? 뭘 가르쳐? 아, 지시용어는 또 뭘 꾸며? 초용상. 뒤에 있는 콤마 있는 저거 저 근처. 이거 알고 가겠습니다. 뒤. 어? 뒤에 있는 쌍따옴표 있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문장 여기까지 이 전체 가겠습니다.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쪽에는 메인은 뭐야? 쟤네는 분사?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세 번째 질문 뭐지? 네. 뭐 뻔하게 이거 시작했단 말이야? 어디서 끝나? 네이버스까지. 네이버스까지? 얘는 왜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게. 그리고 여기에 대도 터치고 다시 한번 friendships 네이버 우정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까운 아 짧은 시간과 수동적인
만남에 근거하여. 말이지. 자주 만나게 하는 너무 만나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네, 레이저는 이직 사는 거 맞고 여기서 끝나는 거 맞고 고잉은 그런 거 일꾸라지 고잉이요? 못 받쳐주는 거 고잉2 아니에요? 고잉2? 뭐만 얘기하죠? 고잉2 and from home or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에 or 이거 때문에 얘도 메이드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을 때만 메이드 A or P P인 거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컨택트, 만들어진 접촉. 뭐 하면서 집에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 나오면서 또는 이웃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게 된 짧고 그리고 수동적 접촉. 짧고 수동적 접촉, 수동적 접촉입니다. 수동적 접촉이요? 스스로 움직여서 한 접촉. 그거 채점해 하는 거 가지고 가서 바로 그거 해. 어제 잠깐만 오 채점을 좀 할게. 그다음에 화면을 띄워주셔서 In their view, it wasn't so much that people with similar attitudes became friends, but rather that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tend to become friends, and so came to love similar periods of time. 뭐? 그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특정 그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 대신에 친구들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루 동안 서로 더 많이 지나친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고 본다. 친구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태도들에 적응하게 된다고 본다. 네, 그래서 there에 대한 얘기? In there, the restructure 앞에 그 사람들의 first thing 뭐, 이는 대한 얘기? 가주어 진주 네, 대리아가 진주고 네. wasn't so much 어떻게 되냐죠? 뭐뭐라기보다는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었고 가 대리하는 게 아니었고 대리하는 것만은 들리고 그다음에 but rather 변경 구조니까 대절 들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so came to adopt 일단 come to adopt부터 할까 come to adopt 적응되어지다. 오케이. 그래서 점점 먹어가다죠. 컴퓨터. 네. 또 came to adopt. 또한 점점 먹어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했다, adopt 했다는 거. 마찬가지로 뭐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친 다른 Who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tended to become friends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similar attitude over time. 그러니까 similar 이게 성우가 틀렸다고 얘기한 거야. similar attitude를 갖고 있어서 friends가 된 게 아니라 friends가 되어서 similar attitude를 adopt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 Pass each other during the day.
the past each and every day. 자주 인티미트한 거리, 그러니까 피지컬 스페이스가 어떻게 된다? 쇼트해야 된다.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뭔 얘기했고 처음에는 그 글이 좀 왔다 갔다 해. 처음에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를 깨는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법부터 쭉 이어지는 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Some experts. 왜냐면 이 문장을 빼내면 전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키가 되는 건 pursued a different theory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른 이론을 주장했다. 그럼 다른 이론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일반 그 전에 그 전까지 통용됐던 일반적인 이론이 나온 다음에 but 다른 이론을 펼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가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 문장 때문에 갈팡질팡이 됐는데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but하고 different theory.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믿기에는 피지컬 스페이스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어. 피지컬 스페이스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 뭐 이게 육체적인 거일 수도 있고 물리적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 여기에 이 얘기는 뭐해? 그러니까 프렌시브는 likely to develop, 성장할 것 같은데 likely to grow 할 것 같은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는 brief and passive contact. 짧고 아주 수동적 만남이 수동적 접촉 그게 뭔데 자기가 누굴 만나겠다고 마음 먹고 만난 게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거를 패스 자연스러운 만남 그래서 뭐돼 만들어지고 뭐 하면서 여기 이제 이게 부사는 뭐 하면서 만들어진다 뭐 하면서 집을 오가면서 또는 이웃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여기 얘는 누구를 while they are 같은 여기 시대가 현대죠? while people are 이런 생각입니다. they do 뭐하면서 while they are people are going to go and from home and they are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컨택트가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 되어진 거야. 접촉이 지가 만든 거야? 아니면 만들어진 접촉이야? 만들어진 접촉. 그렇죠. 뭐 하면서 만들어진 접촉인 거야.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야. 이거 이 행동 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오늘 얘는 또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여기 생각한 말이 why people이 생각했습니까? people이 네. 이걸 하는 거고, people이 go를 하는 거고, people이 work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얘 형태가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다 이 위치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대명사 사용했지. 네. 그렇죠. 그럼 대명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앞에 나온 거가 있어야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얘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용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은 여기에 some experts가 얘기했는 그 다음에 but rather 뒤에는 얘들이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뭐가 끼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이 여기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밟히고 있는 부분이다. 니는 틀렸어.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얻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은 뭐? 선우가 바뀐 것 같더라. 이게 이제 그래서 순수가 이렇게 된다. 키가 되는 몇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 네. But, pursued a different theory 때문에 some experts가 저기 들어가는 거고. 그럼? but이랑
In their view. 그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았어요? Some. 버즈랑 in their view 하고 그리고 아 문장이구나. Some experts부터 life까지가 중요한 거. 로봇장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이 문장을 어디 끼우는지 진정 사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저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이번에 문장 사비로 탈출된 게 여기인데 이 문장을 사비시킬 수도 있겠지. 네. 어? 그러면 여기에 뭐 이 문장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 여기 보면 physical space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similar value beliefs and attitude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physical space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질은 여기 있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physical space was the key to friendship formation. 그 다음에 핑크 여기에 요거랑 요거를 빈칸추로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될 수 있는 건 여기에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 아이들이 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뭐에 준다?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주거나 친구가 아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다른 얘기를 했고요 라는 거 이게 좀 빈칸으로 다른 얘기를 했고요 다른 이용의 내용은 피지컬 스페이스가 임포턴트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 아까 했던 거네. 그래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았었고 that 이하인 것 같지가 않았었고 라기보다는 that 이하인 것 같았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원은 왜 안 돼? 원더, 완더 아니고 원더.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건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이거. 아, 어, 원더 그 규칙 변화예요? 네? 원더 그 갑옷이. 이거? 얘가 규칙 변화라고? 네. 얘 당연히 규칙 변화고 원더 원더지 원더지. 아 그래요? 얘는 돌아다니다 배회하다. 나도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얘 박사들이 뭐 하고 시작했던 얘기야? 배회하기 시작해. 배회하기 시작했다. 네. 좀비처럼 막상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얘도 왜 하는데? 패스. 추울게 패스. 이게 패스, 패스트가 써있는 거? 패스트. 패스트 품사가 뭐예요? 패스트 품사는 동사. 전치사죠. 전치사예요. 패스트가 전치사예요. 뭐를 지나쳐서 패스트 뒤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get through, get 뭐 get by 뭐 이런 거, get over 뭐 넘어서 지나가면 get over 뭐 극복하고 get over 뭐 여기 이제 얘는 패스트가 정치적으로 지나치다, 지나가다. 그러니까 get past의 내용상은 get over라고 볼 수 있겠네. get over basic practice 그냥 하는 어 이제 더럽게 해야지 하는 걸 뭐 하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ere가 맞고 where가 맞는 이유는 inference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서 시작되는 어디에서 되고 inference가 그런 성격 그냥 못 들어가고 at the infancy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active가 아니고 passive. active한 컨택트는 어떤 거야?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거야. 누굴 찾아서 거기 딱 기다려 내가 갔다 기다릴 때 간다. 아, 컨택트 야, 어디로 가? 야, 구경 앞으로 모여라. 예, 이걸 왜는 안 돼? 그 패스트가 아니고 패스트 패스트 그 지나쳐가 아니고 지나쳐가 서로를 지나쳐가 서로를 우연히 만나면서 지나가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as entrepreneur Rachel Severs put it
The first flower is what transforms a long knot into a leader. 네, 그래서 여기서는 long knot이 뒤에서 쭉. 네. 그래서 뭔 소리예요? 기역과 디럭 실버즈는 말했다. 처음 따라온 사람이 그 바꾸는 것이라고.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왜 하고? 뭔 소리 한 거냐면은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괴짜가 아니고 리더다. 그렇죠. 뭔가 따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뭐 하는 거야? 아니고 오 위대한 잡스리. 잡스리. 한 사람을 혁신다. 그리고 그 잡스리가 혁신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얘기 있어요. 뒷문장 저 쌍따옴표 뜻이 What에 대한 얘기 관계사 What 그리고 The thing that transforms 그 다음에 transform A into B가 보이고 네 보이세요 A를 B로 바꾸자 그러니까 오케이 외로운 도토리를 리더로 만든다 그러니까 외로운 땅콩. If you we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 and six group members picked the wrong answer, but the remaining one chose the correct answer,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Yeah. 만약 네가 일곱 명의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일곱 명 중 여섯 명은 잘못된 답을 골랐다. 하지만 남아있는 한 사람은 올바른 답을 골랐다. 수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네, 컨포미티가 뭐라고? 수능. 수능이 뭔데? 수능이 수능이죠. 굴복하는 거. 그 이게 맞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 네, if와 응용이 해놓은 이유 다 똑같죠 뭐? if 가정법. 가정의 현재 그렇지 않지만 현재 그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리고 and six group members. 그래서 여러분, 네가 너 빼고 총 몇 명인데? 일곱 명이. 아, 나 빼고 있는데 여섯 명이 뭐했어? 잘못된 답을 몰랐어. 너 빼고 너는 이제 여섯 명이 A가 맞다 그런 거야. 근데 B가 맞다고 하면 넌데 너 하나인데 지금 너 하나 이러고 있으면 얘가 만약에 남아 있는 사람 한 명인데 얘까지도 A 못하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또라이가 되는 거죠. 너는 나머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뭐 하면 네가 맞지 하는 순간 네가 뭐가 된다? 리더가 리더가 된다. 네. 근데 수능이 무급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다수의 압박이 떨어진다는 소리. 그렇죠. 얘들이 만약에 7대 1이면 얘들이 나를 그냥 찍어 누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가 되면 6대 2가 되면 7대 1일 때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내가 틀렸을 수 있나? 하나는 생긴단 말이야. 네. The presence of a supporting partner depleted the majority of much of its pressure. 지지하는 사람의 존재는 감소시킨다. 다수에 의한 압박을 많이 감소시킨다.라고 애쉬 로트가 말했다. 애쉬가 말했다. The presence 존재. 존재. 나는 supporting 계속 꼬라지야. Supporting은 지지하는 파트너가 파트너를 부르셔서 서포트. 네, 파트너가 서포트를 해, 서포트를 당해. 해요. 디플리트의 뜻은? 감소시키다. 네, 그러면 같은 말은 디크리즈. 또 뭐 있었지? 디클라인? 리듀스. 그 다음에 majority. 대다수의 대다수. 그러니까 뭐 많은 압력을 감수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merely knowing that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to reject the crowd. 단지 대리아를 아는 것은 네가
네가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를 상당히 쉽게 만든다. 거절하는 것을. 군중들을 거절하는 것을 쉽게 한다. Okay, so merely knowing. What's the merely at the time? 단지. 오케이. 바꿔줄 수 있는 건? Just. Just. Knowing은 왜 속고라지야? 동명사수. 동명사 누워줘. 동사는 어딨어? This. 넥스죠. 오케이. Merely부터 시작해서 resistor까지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그 투, 감옥적어. 반복적으로 침묵적으로는 to let the Subjective crowd 답하고. 하는 것을 substantially하게 easier하게 만듭니다. substantially의 뜻은 상당히 greatly가 greatly. just knowing that you are not the only resistor makes it greatly easier to let the crowd. 그래서 다수의 어떤 해커에 굴복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motional strength can be found even in small numbers. 정서적인 힘은 발견될 수 있다. 심지어 작은 소수에게서도 소수의 그룹에도 emotional strength가 의미하는 지식.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emotional이란 말과 strength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좀더 깊이 파봐. emotional strength. 이것이 스트레스야. 정서적인 힘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기에 만약에 against를 붙인다. 반대로. strength 뒤에 against. strength against, emotional strength. 뭐에 대항하는 against strength야? 다수에 대항하는. for the majority. emotional strength against the majority can be found. 둘다 emotional이라고 하는 걸 붙였어. 쪽수로 밀리니까. 여기 emotional이란 말, 너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No, not 어떤 emotional이고, 슬프, sad. lonely한, sad한 느낌을 주죠. 그렇죠? 근데 리더가 됐어. 뭘 받았어? 서포트를 받았어. 그러니까 감정적 강인함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포트를 받으면 해피해지잖아. 해피한 기분이 되잖아. 네. 소수 그룹에 한 4명 있는데 4명으로 한 5명 있다. 셋이 이게 맞아도 둘이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싸우시죠.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대 2는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4대 1중한 명이 좀 대단한 녀석이죠. 유소가 아니죠. The words of my brave man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마가렛 메드의 말이 하면 절대 의심치 마라 뜻이야를 생각 있는 시민들의 소수를 무시하지 마. 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thoughtful, negative에 positive에 포지티브. 그렇죠. 우리가 change the world. 소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의당 같은 것이죠. 실제적으로 indeed i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실제로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세상을 바꾼 유일한 것은 소수들이다. 소수 그룹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오케이, 이제 대한 얘기. 빈칭 줘. 빈칭 주어다. 대세 대한 얘기. 이제는 주격관계 대명사 때. 대상입니다. 아니. It은 스몰 그룹 아니야. 스몰 그룹. 스몰 그룹 오브 토트풀 시티즌. 그렇죠. 대세 다 가시고 얼마 캔데 생각하고 안 들어. 그럼 여기 헤드 뒤에.
Then power as changes the world. Changes the world. 네. The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is the only thing that has ever has changed the world. 그래서 사회적 인권 시민의 소규모의 집단이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지금까지 모여왔던 that ever has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꾸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에서 왔다는 거죠. 자, 네. 이 사람의 역사관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주장을 너무 옹호하면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뭘 하라고 왜 시킨대 왜? 우리나라 구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가? 우리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똑똑하면 우리끼리 해먹고 있고요. 아 신경 안 쓴다는 거구나. 세상 안 바꾸니까 우리랑 다르지. 계속 속여 먹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있긴 있어. 뭐 좀 스포트풀하진 않지만 좀 뭐 똑똑한 놈들이 있어. 있는데 걔들이 해먹고 바꾸고. 그렇죠. Change the world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비슷한 거네요. 조용하시고 잡혀가고요. 아. 그러니까? 안 니 목소리나. To feel that you are not alone, you don't need a whole crowd to join you. 네가 혼자라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네가 참가할 필요는 없다. 전체 군중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to feel, 부사적입니까? 부사적. 이 order to feel that you are not alone.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to join you에 대한 얘기. 형용사적 역법. 뭐 하기 위한, 너와 함께 하기 위한 whole crowd가 필요한 게 전체가 다 너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join 밖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join. 힌트는 누나 줘.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서포트 줘. 서포트 줘. 내용상 서포트로 너를 지지해줄 홀 크라우드가 필요한 건 아니야.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뭐 팔로워들이 있으면 너도 리더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can change the world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겠죠. Research by Siegel, Mercedes, and Hapan, Jonathan showed that in busines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just having one friend is enough to significantly increase loneliness. Siegel을 발신하는 사람의 보여준다. 대신하는 것을 사업과 그 사업과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로움을 줄인 거 세상 외로움을 줄이기에 상당히 충분하다. 네, 일단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 뭐 하기에 to decrease loneliness 하기에 그러니까 네. significantly 같은 말? 같은 말 왜 있어? 책을 보세요. Substantially 또 substantially. Dramatically. Dramatically. 아, 드라마틱컬리도 되는 거 Greatly. Greatly. Substantially. 그 다음에 decrease 같은 말? Reduce. 또? Deplete. Deplete. 어? 어휘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conformity, dramatically, deplete, 그다음에 또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여기까지 어휘를 보시는데요. 네. 그런 어휘들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겠죠. 어떻게? 네. 그다음에 다른 문제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
그래서 A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풀어줬어요.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풀었으면 뭡니까? 다수에 의한 압박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렇죠. 조금 더 크면 뭐 남아있는 한 다수의 행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수의 행포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나오네요. 더 small group is the only group that ever has a chain number. 어? 네. 나와 있네요. 이거 우리가 했던 것도 다 있네요. 네.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있네요. 네. 네. 쌤,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진짜요? 저 준비는 다 갖고 있고, 좀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 다 필요 다 했어요. At the pharmaceutical giant, the CEO Kenneth Frazier decided to motivate his executiv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제약 거대 제약회사 머크의 CEO 케네스 프레이저는 결정했다. 그의 임원진들에게 동기부여시키기를. 더 활동적인 역할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혁신과 변화를 이끌는 활동적인 역할. 네, 그래서 motivate A to do, encourage A to do. 그래서 more active role in leading 어느 부분에서 뭐그 정부의 역할인데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뭔가 innovation은 뭐예요? 혁신. 뭔가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giant, pharmaceutical giant 했으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간 회사도 성장할 때까지 성장한 회사도. 근데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 innovation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거하기 위해서 좀 더 액티브한 역할을 좀 해봐. 적극적으로 일을 좀 찾아 좀 해봐를 motivate, encourage 시켰던 겁니다.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CEO asked the executives to do something radical. 그래서 뭐? CEO는 그런 그들에게 뭐 하도록 어떤 급진적인 것을 하도록 요청했다. Something radical, 어수 말도 radical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네. Generate ideas that would put Merck out of business. 그 생각들을 대기할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생각들은 Merck를 그 사업에서 쫓아내도록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관계는 하고요. 네. A out of B. 그러니까 CEO까지도 몰아낼 수 있는 어떤 radical, something radical 같으니까 가장 추천할 수 있을 정도는 radical하고 급진적인 것이다. For the next 2 hours, they executed the work in groups pretending to be one of my top competitors. 2시간, 그 뒤에 있는 2시간 동안 임원진들은 그룹으로 일을 했다. 그 마크의 주요 경쟁자들 중 하나인 척 하면서. 네, 그래서 pretend to do 하면? 뭐뭐인 채 하다. 그 꼬라지는 왜 저 꼬라지? 인사분. 뭐 하면서 뭐뭐 했다고. 워킹 그룹 하는. 워킹 그룹이 원하는 마스터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워킹 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 차지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딴 얘기로. 네. In this world, as they developed ideas for drugs that would crush theirs and key markets they had missed. 그 에너지는 솟아올랐다. 그들이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개발해내면서 그들을 깨부실 약들 그리고 그들이 놓쳤던 주요 시장들에 대한 생각들을 개발해내면서 에너지가 솟아올랐다. 대회는 이스큐브이스큐브이스큐브이스큐브 한 가닥 하는 사람들. 그렇죠. 대단한 얘기. 그래서 축격한 대명사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또
아니요. 그런가? 네. 아, 아니지 않아요? 뭡니까? 그럼 어디서 끝나죠? 대월지까지 아니에요? 대월지. 끝났다. 볼 드럭스 하고 볼키 마스터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럼 대월지에 대한 얘기. 대월지는 이그제큐티브지. 아니고 그 대월 드럭스. 드럭스죠. 대월 드럭스. 그 아, 회사의 대월 약. 드럭스 정도. 그들이 개발한 약.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존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약. 기존 약도 뭐하고? 그러니까 몰아낸다는 얘기도 뭐.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제너레이트했던, 디벨롭했던 얘기죠. 약은 약인데 어떤 약? 그들의 기존 제품도 터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ideas for key market. 주요 시장들 그들이 또 쳤었던 어? 핵심 시장. 이런 부분. 우리가 그동안 뭐 간염약에 대해서 못했는데, 이 간염약 한번 개발해보세요. 네, 그랬더니, 또 이제는, their challenge was to reverse their roles and figure out, 그런 다음이군요, 그런 다음. 그랬더니, their challenge was to reverse their roles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그런 다음 그들의 도전은 그들 역할을 그런 다음 그들의 도전은 그들의 역할을 바꿨겠다. 그리고 잘 알아내게 했다. 어떻게 이러한 위협들에게 대항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to reverse their roles. 뭐 내용적인 것부터 할까요? 그들의 역할을 뒤집은 것이란 뜻인데, 그들의 역할을 뒤집는다는 것이 뭡니까? 회사를 어떻게 파괴시킬까에서 어떻게 지킬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를 한 쫓아내봐.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이랬더니 자기들이 경쟁적인 것처럼 먼저, 야, 너 이거, 너 이런 약, 네가 지금까지 생산한 약 이런 약인데, 이런 약이면 너 박살 날걸? 시장에서 뒤쫓고 높을걸?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런 거꾸로 너희들이 낸 아이디어로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공격하면 어떻게 지킬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가장 아이디어를 내는 역지사지. 것도 어려운데 이 아이디어를 또 방어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역지사지네요. 디스트러스에 대한 얘기. 디스트러치는 존 Ideas for drugs 폴덕스 that and would crush 펜퍼시 bears 대학생의 and key key markets markets they they had had missed. 미스드. 뭔가? 네. This keeps the company exercise is powerful because it reframes a game framed activity in terms of losses. 이러한 회사 죽이기 운동은 효과적이었, 강력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구성했다. 수익 구조화된 활동을 손실의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수익 중요한데 구조. 이게 뭔 소리 하는지가 중요한 파악하는 네, 원석이지. 중요한 그러니까 손실의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부터 모르겠지만 수익 구조화된 활동을 재구성한대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문장 reframe A in B. P고 네. reframe A in 일단 뭐가 또 reframe A in B. A를 B로 재구성하다. A를 B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뭐 보는 관점을 바꾼다 이 뜻이 리프레임의 뜻이 보는 관점을 바꾼다. 근데 여기에 수익의 초점이 맞춰진 활동을 뭐에 초점이 맞춰진? 손실의 초점이 맞춰진 걸로 재구성한다. 그런가? 수익의 초점이 맞춰진 게 이게 뭡니까? 뭐 새로운 신약 개발. 뭔가 새로운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이 게임 프레임 액티비티죠. 근데 Terms of Losses로 바꾼다는 얘기 이게 이러한 프렌트가 왔을 때 어떻게 디펜드 할 것인가가 이게 Terms of Losses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관점이 된다? 공격적 관점이 아니고 수비적 관점으로 바꾸기 때문에 Kill the company
있으니까 네. 한번 공격해보고 준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the leaders work in line to take risks. 혁신적인 그 혁신 저 혁신에 대한 혁신에 대한 심사숙고할 때 innovation opportunities가 한 단어죠. 그렇죠. 혁신 기회들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 의사 그 리더들은 위험을 간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뭔 소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혁신적인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이노베이션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 어느 정도 뭐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에 극복하면 큰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소극적이 된다. 뭔가 한 변화해라. 뭔가 좀 새롭게 해봐. 왜냐면 그냥 뭐 지금 지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생각하는 거지. 아예 뭐 사업 분야를 통째로 바꿔버립시다. 자동차를 만듭시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나오는 거지. 빼쳐 치사하지 않고 못 만들겠어. 자 지금부터 자동차 만들어 이런 얘기 못 한다는 얘기야. 엄청난 위험을 못 쓰고. Deliberate. 심사숙고하다. 왜 효과라지? 분사구문. 오케이. 여기에 분사구문이 아닌 친절버전을 바꾸면 When the leaders were deliberating were deliberating when the leaders were deliberating they were incline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일단 내가 없다는 얘기가 있을까? 네. 있었는데 없었다. 오케이. When they considered how their competitors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they realized that blank. 그래서 뭐? They에 대한 얘기 they는 executives. 그래서 여기에 realize까지 해서 그 임원진들이 고려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을 사업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그들이 생각해 골똘히 생각을 봤을 때 뭐 어떻게 그들의 뭐 할지 뭐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사업에서 쫓아낼지 망하게 우리를 망하게 할 경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만들지를 고려했을 때 순간 그들은 뭐 했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겠어? 쟤들이 우리 어떻게 죽이려고 할까를 했을 때 그게 뭔가 돌파구를 깨달았겠지. 지금 이거 실버 컴퍼니 해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 된 이하의 것을 해봤을 때 to reverse their roles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 threat를 했을 때인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의논을 했을 때 그들이 뭘 깨달았다. The urgency of innovation was apparent. 그 혁신의 다급함은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위로 이따가 다시 깼구나 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urgency 명사고 urgency 형용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전부 다 executive 쓰였나? ABC, ABU 얘는 네, A는 executive지 맞고 B도 executive지 네. 그쵸? 아 리더 빈 여기 답에서는 B가 리더지 않아 여기에 리더지네 여기 그쵸 여기에 리더지다 여기에 리더지 여기에 리더스 네. 그리고 영역 해보는 여기 들어갈 만은 뭐 했다? 뭘 깨달았다? They realized that it is a risk not to innovate not to innovate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제의 과거니까 they realized that 근데, 근데 여기 밑 옆에 답에서는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시제의 최수가 그러니까 네.
만들어봐. 아이디어 한번 짜내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뭐할 아이디어? 나를 망하게 만들 아이디어 만들어 짜내봐. 그랬더니 시죠? 네, 시죠. 그랬더니 what the evils pretending to be one of the 대단히 경쟁자다. 에너지가 막 주었고 막 열기가 회의 에너지가 높아졌던 것 같은데 as they didn't buy this drugs that they would crush it theirs their product, their drugs 자신의 자회사가 만든 거고 and the markets they had they had 아 여기 우리가 지치고 여기 제가 뭐 딴 거는 다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then now to reverse their roles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이러한 우리 회사의 기존 약품을 망하게 할 새로운 약과 그 다음에 이런 to skill the company exercise is powerful 왜냐하면 이 시각을 다루게 하기 때문이다 뭐 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를 생각하는 활동에서 모두 손실이 어떻게 하면 막을까로 바꾸기 때문에 시야를 뭔가 좀 새로운 거 해봐라고 할 땐 충분히 take risk 하지 않는다. 그래서 how they compete could put them 저 새끼들이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했을 때 oh, risk. It was a risk not being back. 혁신하지 않았나 하겠네. 그러니까 어페라 같은 말은? 분명함. 뭐 obvious죠? 네, obvious. 몇 개 안 남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34, 35, 36, 37, 38, 39. 죄송한데 뒤에 좀 바꿔. 40, 41.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 40, 41 빼고 왜요? 이거 많이 나오지, 이 긴 거? 이 긴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저번 시합에서 한 번도 저번 시합에서 못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일 어려웠어요. 저한테. 오늘 하고 왔거든요. Okay,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will have a validity. 그거 대리아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뭔 누군가 대리아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대리아는 어떤 주어진 연구에 대한 발견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네, 주술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결과를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무조건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사실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발견을 뭐로? Will validity. Will have 뭐를 갖고 있다? 타당성.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당연한 거야. 믿어, 자식아. 무조건 외워. 하지 말아라. 말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항상 의심해라.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배운 지식에 대해서 항상 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심할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어? Consider a situation where an investigator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상황을 고려해봐라. 그 연구자가 벗어난 행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뭐 deviant behavior, 뭐 deviant 뜻을 모른다고 해도 아, 이렇게 해보자고 했구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okay, in particular, she is investigating the extent to which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occurs on exam. 특히 그녀는 조사한 중이었다. 그 정도를.
부정행위를 하는 정도를 조사한 중이었다. 대학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로 가요. 그래서 in particular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situation을 좀 더 specific하게 particular하게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돌출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출과 뭐 negative한 behavior, deviant.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나가서 cheating하고 deviant, 그러니까 cheating을 deviant behavior에 뭐로 쓰는 거예요? 예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 관계 대명사. 위치. 그 이거 위치랑 투 위치랑 같이 묶어서 관계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어쩐지 이스템 투 하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두 문장으로 sh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두 문장 분리해. She is investing the big set and the 그녀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중이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그 대학생에 의해서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Cheating by college student. 아, college students are cheating on exams in the exten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She is investigating. 그녀가 연구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누가 뭐 하는 여기 있는 것만 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누가 뭐 하는지 치팅이 occurs on exam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누가 뭐 하는지라는 것을 부정행위가 발생하는지라는 것을 he's investigating that. 그래서 여기에 이 위치는 의문사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부정행위가 그니까 the extent to which cheating이 안만들어봤자 이시고요. It occurs on the exam. 그것이 얼마나 시험에서 발생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뭐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뭐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발생되는지. 투는 전치사. 투는 전치사.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 어느 정도 그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reasoning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put people monitoring on exam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ones. She hypothesizes that a higher rate of cheating will occur on exams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데디아에 대해서 추론하였기 때문에 데디아는 더 어렵다. 사람들 그 시험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더 작은 교실에서보다 더 큰 교실에서 아이들 그 학생들을 감독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추론했기 때문에
그는 가설을 세웠다. 데지아의 가설을 세웠다.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대규모 클래스에서 세서 소규모보다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가설을 가설을 세웠다. 세웠다. 이거 reason에 대한 얘기 동사로 쓰이면 추리하다, 추론하다. 추리하다, 추리했기 때문에죠. Because she reasoned죠. 그럼 시제 현재구요. Because she reasoned that. 이에 대한 얘기. 가주어신 줄. 오케이, 모니터링은 왜 이꼬라지야? 이미상의 주어를 꾸며줘요. 쟤는 의석 때 주어를 끝나줘. 네. 그러니까 얘가 가져오면 진주어가 여기 나오죠? 네. 캡 A 어떤 상태죠? Under surveillance의 의미는? 감독 아래에서 감독되고 있는 감독되고 이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추론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서 감독, 어떤 시험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뭐 하는 것이 어떤 학생들을 감시 안에 두는 것이, 계속 두는 것이 어떤 것더 어려울 거라고, 어디에서 라디클래스에서 뭐를 숨을 먹는 거다. 그래서 그녀가 감시했다. That higher rate of cheating, 더 높은 비율의 부정행위가 we are calling it as in life or death. 이 얘기하는 거 봐서 결과는 안 그랬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뻔한 과정, 뻔한 주소죠. To test this hypothesis, she collected data on cheating in both large classes and small ones, and then analyzes the data. 그래서 this hypothesis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녀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네. 뭐에 대한 데이터, 부정행위에 쉐이팅에 대한, in both large classes and small classes, and then 그런 다음 뭐 한대요? 분석했어요, 데이터를. She results, her results show that more cheating per student occurs in the larger classes. 그니까 그냥 경우가 보여주죠. 뭐더그 부정행위를 학생당 더 부정행위하는 많은 부정행위가 뭐 한다? 더큰 교실에서 발생한다. 우리 예상한 대로네요. 그니까 네. 우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상한 대로네요. Thus, the data apparently support the investigators' research hypothesis. 그러므로 그 데이터는 명백히 지지한다. 즉,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그렇습니까? 네. 여자가 세운 가설을 지지한단 말이고. 네. 네. 근데 however 떴고요. A few days later, however, a colleague points out that all the large classes in her study used multiple choice exams, whereas all the small classes used short answers and essay exams. 반대로 되겠네요? 네. 그러나 며칠 그렇죠, 그러나. 후에는 그 대학은 주목했다. 대시대대학. 동료. 네. 아, 동료예요. 동료는 주목했다. 그 대시라는 수업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더큰 교, 모든 큰 교실에서, 그녀 연구에서 모든 큰 교실에서는 사용했었다. 그 선다형 문제들을 사용했고, 반면에 모든 작은 수업에서는 사용했었다. 객관식과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을 사용했었다. 그래, 반면에 이게 while meanwhile 에세이 인젠스. 네. investigator immediately realized that on extraneous variable exam format is interfering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one size and maybe operating as a cause in her data. 그 연구자는 즉시 깨달았다. 대시라는 것을. 그 외부 요인이 방해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독립 요인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외부 요인이 아마도 그녀의 데이터에서 이유로서, 원인으로서 작용했을 오류의 원인, 원인, 네? 결과의 원인. 오류의 원인으로서 작동할 수도 라는 있다라는 것을 것을 깨달았다. 깨달았다. Cause of wrong analyzing이죠. 잘못된 분석의 원인으로서. 네, 여기에 이제 변인이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외부 요인이라는 건 자기가 조절하지 못한 요인을 extraneous variable, 이 조절하지 않은 요인, investigate, 너가 컨트롤하지 않은 요인. 쌤, 에너로사이즈로 스펠링 뭐였죠? 위에 analyze 나오는데? 에너로지. analysis, 명사용은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독립요인이요? 딱 정해진 거. 아까 비교한 거. 컨트롤하는 거. 어? 네. 그 다음에. 총 외부 요인 뭐예요? 응? 외부 요인.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조정하지 않은 거. 고려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쭉 봤더니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산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 연구의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나온 데이터도 선입견 가지고 분석한 거고. 그렇죠. 그랬더니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렇죠. 아, 이러면 안 되지. 항상 가설을 세울 때도. 그랬더니 동료가 아, 야, 너 이거 라지 그룹은 전부 다 객관식이고 수만 그룹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객관식 시험은 치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서술형 시험은 치팅이 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다 만만해. 클라이언트 내가 못 가면. The apparent support for her research hypothesis may be nothing more than an artifact. 그녀의 연구 가서 그 분명한 지지, 그녀 연구 가설에 대한 분명한 지지는 아, 가공물 보다 더 아니었을 것이다. 이게 뭔데? 아, 그녀의 가설을 확실히 지지해 준 것, 그녀의 가설이 옳다라고 확실하게 해준 것은 뭐에 불과할 뿐이다? 아티팩트에 불과할 뿐이다. 그니까,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환상이, 원래 아티팩트의 뜻은 가공물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녀 마음속에 갖고 있던 프레드리스. 선입견, 편견. 그니까, 네. Perhaps through the true effect is that more cheating occurs on multiple choice exams than on essay exams regardless of the size. 뭐? 아마도, 그 진짜 뭐의 이펙트, 치팅을 일으키는 이펙트는 진정한 이펙트는 뭐 더 많은 치팅이 발생한다. 선다형 문제에서 뭐보다는 뭐에 뭐하는 관계없이 수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수업이 아닌 뭐 그러니까 학생의 수업이 되겠죠. 학생의 수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되돌아가면 뭐 하지 말아라. 당연시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스터디에 뭐 어떤 그래서 발견된 어떤 파인딩들을 밸리드 하다고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뭐 하나? 당연시적이다. 네, 맞네. 에러라이징 주제물이다. 이게 주제물이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뭐였더라?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findings. 문제도 어떤 사람이 당연시해서 안 돼. One cannot take for granted. 무엇을? That the finding. Any findings will prove given study. 자, 뭐 할 거라고? Will have validity. Validity.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말 해석을 참고해서 주어진 시내에서 she in particular she is investigating. To which the extent to, 아, the extent to which cheating 정도를 네. 정도는 없는데 to which cheating
by the college the which people, sent the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on exams occurred in my occur on exams. 뭐라고 진짜 보이네. This is in particular. 아, by college students offered one exam. She is marrying, investing the extent to which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offered one exam. 네. 이거는 왜 쓰라고 했을까? 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서술형 왜 내려고 할까? 왜 내려고 할까? 뭐 the extent to which cheating 이런 어순들이 어려울 수 있죠. 네. 정도 정도는 정도인데 어디로 가는 정도? to which cheating 이거 어느 정도까지 부정행위가 발생되는지라는 거. 바이 컨디지 스튜던트는 뒤로 보낼때 to which cheating occurs on the land by college students. 네. 이거 뭐 분사 구문은 아닌 걸로 바꾸라고 돼 있네. 네. Intergroup contact is more likely to reduce stereotyping and create favorable attitudes if it is backed by social norms that promote equality among groups. 집단 간의 접촉은 감소시킬 가능성,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한 집단 간 갈등이 집단 간의 조촉이 지지되어진다면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지지되어진다면 그 사회적 규범들은 그 그룹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촉진되어지는 발생되지. 네, 이에 대한 얘기. Intergroup context. 농지 규범, 소셜 사회 규범, 축적 관계 대한 사태. 네, 시작했을 때 뭔지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회규범에 의해서 그룹 간의 접촉이 발생하려면 고정관념도 줄이고 호의적인 태도도 만들어내니까 긍정적이다. 소규모 그룹끼리만 계속 모여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겠죠. 근데 인터그룹 컨텐츠 이런 그룹과 저런 막 서로 접촉을 해. 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얘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얘들이 계속 접촉하면 뭐가 깨진다? 얘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내가 아예 포지티브 그렇죠. 페이버러블한 애티튜드 긍정적 어떤 태도가 생기지도 근데 조건이 있는데 어떻다면 만약에 인터그룹 컨택트가 뒷받침 받는다면 is supported by social norms 어떤 사회적 규범 뭐 하는 촉진하는 뭐 그룹 간의 뭐를 촉진하는 보장하는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룹 간의 뭐를 보장하는 그룹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예 시대 때 그룹 간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백인 그룹하고 흑인 그룹이 이퀄리티가 프로모트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죠. 때문에 페이보러블한 애티튜드가 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동등한 상태에서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 어떤 좋은 점이 있다? Reduce stereotyping and create favorable attitud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 교류해야 돼.
단, 둘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이퀄리티가 존재해야 돼. 동등한 상호 교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스테레오타입도 리듀스 되고, 그 다음에 페이보러 에티튜드가 생긴다. 맞습니까? Okay, if the norms support openness, friendliness, and mutual respect, the contact has a great chance of changing attitude and reducing prejudice. Prejudice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올 것 같아요. Then, if they, 나, 뭐? 만약 규범들이 지지한다면 개방성, 친밀성, 그리고 상호 존중을 지지한다면 접촉은 더 큰 기회가 될 것이, 그 태도 변화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이, 가질 것이다. 그리고 편견을 줄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되는 베타 그룹 아니고 아, 더 농지. 네. 두나스 서포트 오픈니스, 프렌드니스, 앤 뮤추얼 리스펙트. 네. 여기 오픈니스, 프렌드니스, 뮤추얼 리스펙트 전부 어떤 단어들? 긍정적인 단어들과 개방성, 친근성, 상호 존중성 이런 것들이 규범이 만약에 이런 것을 지지한다면 규범이 지지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법규가 이런 것을 보장한다면 맞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받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뭐를 가지게 된다? 태도를 바꿀 더 큰 어떤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편견을 뭐 할 가능성도 큽니다. 감소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긍정적 가치를 가진 규범이 가지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이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stitutionally supported 이더 그룹 contact sanctioned by an outside authority or by established customs is more likely to produce positive changes than unsupported contact. 제도적으로 상호 그룹 간의 상호 접촉은 지지 제도적으로 그룹 간의 상호 종종 상호 접촉을 지지한다면 네 알아야 돼. 지지하는 것은 더 큰 가능성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긍정적인 변화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접촉이 지지받지 않는 것에 비해서. Unsupported by social norms. Outside authority or established customs. 그래서 institutionally 무슨?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인터그룹 컨택트.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인터그룹 컨택트라는 얘기는 정식적인 또는 규범에 어떤 평등한 관계의 규범에 따라 이렇게 그룹 간의 어떤 컨택트는 is more likely to produce 더 포지티브 체인지들을 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there is 이게 이제 institutional supported integral contact가 뭔지 모를까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동격의 대신으로 네. 말하자면 컨택트는 컨택트인데 모든 컨택트 확인되어진 승인되어진 컨택트 그 외부의 권력과 외부의 권위자 외부의 권위자 너 승인 해줄 때 너 인터컨택트 뭐야 교류해 또는 뭐에 의해서 기존의 관습 그니까 기존의 관습들은 사람들이 저항을 해 저항을 안 해 안 해요 그니까 그런 것들에 의한 이런 것들 그니까 그 외부인이 승인한 외부의 권위자라는 얘기는 뭐 외국인들도 뭐 이렇게 승인하는 어떤 것들 아 한국에서 뭐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게이 축제를 한다 그니까 뭐 아 저건 뭐 당연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승인을 한단 말이죠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미 굳어진 어떤 관습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은 뭐 할 것 같다 어떤 포지티브 체인지를 이뤄낼 것 같다 그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게이트 같은 언서포티드 컨택티브를 누가든 맨날 싸우고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반대로 이게 아웃사이드 어드리트와 에스테블리시드 커스텀에 의해서 생션드 되는 컨택티브, 인터뷰 컨택티브. Okay,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members of an in-group may be reluctant to interact with outsiders because they feel doing so is defiant or simply inappropriate. 뭐? 제도적인 지지 없이는 내 그룹 안에서의 멤버 그 그룹 안에서의 멤버들은 꺼려 할 것이다. 인터랙트 서로 상호주의라는 것을 그들 꺼려 할 꺼려할 수 것이다. 있다. 누구와? 외부인들과 왜냐하면 그들은 느낄 것이다. 그 외부인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일 거라고 너는 또는 단순히 단순히 그냥 부적절한 그렇다. 것일 내가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축제, 내가 개인 축제 간다. 이게 이제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뭐지? 아직.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했어? 요즘 미친 새끼는 왜 그래? 내가 뭐 하겠어, 내가. 내가 reluctant 하겠지, 거기에 참가하는 거지. 왜냐하면, it's divine. 요즘 이상한 거지. 나 이거 가면 안될것 같아. 부적절한 것 같아. 선생님이랑 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러니까 이 세로데스 커스텀즈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 저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이런 거. 그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reluctant 하겠지. doing so에 대한 얘기. Doing so는 interacting with outsiders.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즘 게이를 얘기 내 비유 게이를 얘기하는 거 With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upport, however, contact between groups is more likely to be seen as appropriate, expected, and worthwhile. 반대로 반대로 뭐가 제도적인 지지의 존재가 존재할 때는 존재할 때는 그 접촉은 그룹과의 그룹 간 접촉이 접촉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무너질 보여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있다, 적절하고 기대되어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좋아했대. 그랬어야지. 예를 들어, with respect to disagreement, Desegregation, 인종차별 표시. in elementary schools, there is evidence that students were more like were highly motivated and learned more in classes compared to white teachers that it was very good. 일단 여기까지 플러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 폐지에 대한 존중과 함께 한다면 증거가 있다. 대리아의 증거가 대신하는 증거가 있다. 아이구나 동기 대시구나. 그 학생들은 더 동기부여 되어지고 더 많이 배운다 수업에서. 그런 수업에서 더 많이 배운다는 증거가 있다. 또 무슨 소리인데 어떤 소리? 그 선생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수업. 그 선생들은 그 인종차별 폐지에 반대할 것보다 찬성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who 후속 supported Integration. disintegration rather than opposed Disintegration. 저거요? 그, 즉, 권위 있는 사람들. is Other. 아로군요. 그러니까 네. 계획이 아니군요. 그래서 뭐 teachers하고 뭐하고 authority figures하고 뭐가 동급이다. 그러니까 for instance라고 근데 이거 EBS에도 있잖아 강의가 내가 전화했잖아 그렇죠. 뭐가 나왔지? EBS 있는 거 들을 거려면 하고 여기 있었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해봤죠? 네, 이제 사용자. 만 서포트인가요? 이제 만 If they do not 서포트라는 support open거 source 그런 거 있어. 긍정적인 가치를 농즈가 서포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범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너무 뛰어가지고 이거 이거는 이렇게 두고 두었나? prejudice 편견. 편견. stereotype.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까지 이거 하기 전에 다 나갔었죠, 40번까지. 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진도는 다 나간 거래요. 아, 근데 그 대량분들 좀 풀어봐야 되는데. 대량분들을 안 풀어갖고 내가 성질이 안 나간 것 같아. 문장 예약 증거서 인터뷰 백 바이 소셜 문즈 네 올려주세요. 네 인터뷰 이퀄리티를 뭐하는 프로모트 하는 일가 뒤에 다 다 있어요. 그룹 간의 공동성을 뒷받침하는 소셜 문즈 인터뷰 컨택트 텐드 투 더 뭐하는 내용일까? 근데 좀 리듀스인가? 네, 리듀스 스테레오타입 프레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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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스페셜 인스티튜셔널 다음에 네, 근데 이거 변형문서 찾아가고 프린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쌤이 제 옆에 와서 이거 제가 필기한 거 보고 여기서 빠진 거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그렇게 빨리 찾아낼 수가 있냐? 그럼